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북대 병원이 질병관리본부 공모에 선정돼 권역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는 소아 청소년, 산부인과 등 부서 간 협진을 통해 희귀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게 됩니다. 원광대학교 병원이 익산 장전마을과 인근 와린, 장고재 마을에 의료지원금 2,043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광대 병원은 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주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내일부터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특별전에서는 망경강 유역에서 확인된 선사, 고대 문화 등 완주의 역사를 살필 수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 달 3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교육공무직 노조는 비정규직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를 인상해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